오늘은 부들잎을 가지고 사막의 배인 낙타, 단봉이 아니고 쌍봉 낙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로는 부들잎이 필요하고요. 부들잎 대략 길이가 40cm 이상이 4장이 필요하고, 가위, 모핀, 핀셋, 재료를 적셔줄 본무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 개를 먼저 잡으신 상태에서 하나는 수평, 하나는 45도 대각으로 가운데 크로스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꺾어 내려서 이런 식으로 다음에 여기서 꺾어 내려서 뒤집은 상태에서 엮음이 되도록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두 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가운데 부분을 45도 각도로 하나를 대시고요. 다음 위에 댄 것을 바로 꺾어 내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나머지 자, 좌측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서 마주보게, 두 개 마주보게 하고요. 다음 요 위에 있는 녀석은 밑으로 내려서 꺾어서 꺾게 되면 방향을 이렇게 마주 보게 되는데, 그냥 놓으시면 풀리잖아요. 그래서 앞에 요 두 날 사이로 끼워 주시면 손으로라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봉 낙타이기 때문에 요와 같은 엮음이 두 개가 세트로 필요하고요. 우선 제일 첫 엮어놓은 것을 한 번 더, 자, 여기서는 세 개가 모아지도록 마주보게 하고요. 다음 요 위에 다시 세 개에서 두 개 두 개, 양쪽으로 두 개가 나오도록 마찬가지로 쌍봉 낙타용 요 두 날 쪽으로 하나를 보냅니다. 그럼 여기 하나가 외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요 하나가 둘이 되기 위해서 맨 위에 것을 방금처럼 똑같이 꺾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놓게 되면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꺾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의 날을 포갠 상태에서 쌍봉 낙타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것 넣으시고요. 다음 엮어주시면 처음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만 보시면 낙타의 등과 요 날은 요 꼬리를 연출할 녀석이고요. 나머지 끝에 요 두 번째가 아마 요 다리 두 개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머리 또 앞다리 부분이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짝 당겨서 이제 이 부분 꼬리, 이 부분 다리입니다. 그럼 여기 세 개 남겨두시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개를 다 꺾어서 위로 올려서 엮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러면 이쪽은 일자가 되고 이쪽은 요 라인대로 계속 꺾어 올려서 엮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내리고 자, 이 과정을 바닥에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꺾어 내렸을 때 엮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위로 올려주시고 맞잡고 됐죠? 얘가 꺾어 올라서 엮음이 되려면 하나 건너 있는 녀석이 제껴진 상태에서 꺾어 올리시고 방금 전에 뒤로 제껴놨던 것을 다시 원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리가 되겠죠? 꼬리, 다리 두 개. 그럼 나머지 뭐가 필요하죠? 이 상태에서 세 가닥을 가지고 목과 나머지 귀가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꺾어 올려서 다시 한번 더 꺾어 올려서 목이 나올 수 있게 목이 조금 길게 한번 더 올라 짧게 하면 너무 목이 짧아서 보기가 흉하고 두번 정도가 꺾어 올려줘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꺾어 주시고 상태에서 귀가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귀를 만들 줄이 한 줄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위에서 한 가닥이 필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넣어주시게 되면 아까 없었던 귀가 생겨버렸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앞 주둥이 꺾어내리고 여기서 이제 3단 머리 닦기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형태가 나오죠? 다음 다시 꺾어 올리고 나서 다시 3단 머리 닦기에서 낙타의 주둥이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다음, 낙타의 특징은 말보다는 좀, 앞부분으로 좀 내려오는 맛이 있어야 돼서, 전에 방향 꺾게 보여드렸잖아요. 한번더 꺾고 나서, 방향을 꺾었을 때는 위에 있는 녀석을 한번더 꺾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엮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걸 고정하는 방법은, 자,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이 녀석을 꺾어 올려서 마주 보고 있는 이 홈에다가 끼우면 됩니다. 끼우기 편하도록 사선으로 잘라서 남겨주시고 자 아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뭐 있다고 그랬죠? 잘안 들어갈 때는 도구를 쓰라. 그래서 핀셋이 필요합니다. 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닥에 놓으시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고 잘라주시고 올라갔던 거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겨서 자르시고. 자, 그러면 낙타의 주둥이가 완성이 됐고, 나머지 이제 귀 부분, 귀는, 낙타 귀는 길지 않고 짧습니다. 자, 다듬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다리, 다리 길이
여기 앞발을 하고 맞춰서 잘라주시고 나머지는 꼬리를 연출하시면 됩니다. 꼬리를 만드는 방법은 부들리풀 넓이를 조절하기 위한 핀셋으로 3등분 하시면 됩니다. 두 번 가르시면 세 가닥이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머리 닦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짧게 한번 묶어버립니다. 이렇게니까 여기서 한번 사막의 배가 탄생했습니다.